서초구 치매 예방서비스 최신 치매 정보 부족 결론. 최근 진행된 서초구 치매 예방서비스 요구 조사 결과 정확한 최신 치매 지식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습니다.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한 치매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가 타 자치구에 비해 현저히 낮아 최신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완치 가능한 치매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타기관 정답률은 77.4%를 기록한 반면 서초구의 정답률은 18.9%에 그쳤습니다. 최근 서초구는 2020년 60세 도래 서초구민 5,6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치매 예방 서비스 요구도 조사 결과 발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치매 예방 활동 실태 조사를 통해 맞춤형 치매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노년 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먼저 치매 예방에서는 운동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두뇌 활동은 낮은 선호도를 기록했습니다. 운동은 69.4%인 반면 두뇌 활동은 11.1%에 그쳤습니다. 또 치매 정보 획득 희망 경로는 문제 메시지가 41.5%, 77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치매 인식도가 낮을수록 문자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치매 인식도 높았습니다. 대학교 이상 학력 72.7%와 현재 경제활동을 하는 59.3%에서 인식도가 높았습니다. 서초구는 해당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정확한 최신 치매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 예방 문화 조성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초구는 치매 인식 개선 홍보 뇌건강 교육 제공, 신체활동 프로그램 강화 확대, 치매 예방 서비스 정보 제공을 위한 모바일 활용 확대, 고도화 장비 기반 치매 조기 발견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치매 극복의 그날까지 디멘시아 뉴스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